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은나쌤이에요. 우리 앞서서 사라 버스를 타다라는 글을 읽어 보았나요? 우리 이 이야기를 읽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잘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네, 어렵죠.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요, 인물, 사건, 배경을 잘 파악하며 읽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물이라고 하는 건요, 이야기에서 어떤 일을 겪는 사람이나 사물을 말합니다. 보통은 사람이 인물로 등장을 하지만, 사물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되어서 등장인물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자, 사건은요, 바로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데요. 즉, 등장인물들이 겪게 되는 어떤 일들을 대체로 사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배경이라고 하는 건요.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데요. 자, 즉,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가 어디인지 또 언제 이런 일이 펼쳐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언제에 해당하는 걸 시간적 배경이라고 하고요. 어디에서에 해당하는 걸 공간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배웠으니까요. 사라 버스를 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서도 인물 사건 배경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물. 우리 인물은 이야기에 나오게 되는 사람이나 사물을 말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사라의 어머니, 경찰관, 운전사, 버스 승객, 정류소 앞 사람들, 신문기자 등등등이 등장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사건을 보도록 할게요. 사건은 이야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했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사라가 버스 앞자리에 앉은 일 때문에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자가 자, 이렇게 용감한 행동을 한 사라의 사진을 찍어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라를 보러 왔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라와 엄마는 버스를 타지 않기로 했고요. 사람들도 사라와 함께 버스를 타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네, 사람들은 마침내 법을 바꾸고요. 네, 어떤 법이었죠? 흑인들은 버스 앞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조금은 말도 안 되는 법이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라의 용감한 행동을 통해서 마침내 법을 바꾸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라는 버스 앞자리에 당당하게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자, 배경 뭐였나요?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과 장소, 즉, 언제,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가 펼쳐졌다라는 거였는데요. 바로 이 시간적 배경은 1950년대이고요. 사라가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탄 어느 날 아침이 시간적 배경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공간적 배경은요, 네, 미국이고요. 그 중에서도 사라가 사는 마을이 이런 공간적 배경, 어디에서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